자동 제어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산업 플랜트 또는 단위 설비의 기본 설계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제어 시스템을 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하여 도면을 포함한 제어반 설계도서를 이해하고 제어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요. 본 과정에서는 시공 대상이 되는 공정의 운전 조건을 검토하여 제어용 배관, 배선의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. 이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제어공사 설계도서와 제어공사 설명서, 제어 시공 도면과 제어공사 내역서에 대해 알아본 후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 또한 제어 배관 배선 설계에 관해 알아본 후 제어 시스템 공사 구성에 대해 알아봅니다. 제어공사 설계도서 작성. 지금 바로 스텝에서 시작해보세요.